여러분. 자, 여러분 지금 제가 족대실을 하다가 신기한 게 나왔어요. 형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지금 메기? 메기 같은 게 잡혔거든요. 와 엄청 커요 지금. 와 진짜. 자 오픈하겠습니다. 와. 자 라면 같은데 메기가 들어간 메기라면이에요.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건자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진검새우를 잡으러 왔는데요. 먼저 야간에 침입하는 점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진검새우를 잡지 못했어요.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만만히 준비를 하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뜰망을 좀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뜰을 시작해야죠. 자 그럼 한번 가시죠. 가시죠.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와, 오, 엄청 위험해요, 지금. 자, 죄다 이게, 물이 많은 것 같은데, 자, 일단 길에 따라서 좀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, 여긴. 조금씩 길이 있긴 한데, 우와, 여기 쓰레기도 있고. 일단은 저기, 저런 데를 위주로 제가 채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뭐야, 물. 물 있어, 오. 자, 삼겹살이랑, 자, 여기 통발이 있어요. 삼겹살이랑 어분을 준비했나요? 네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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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자 그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. 우와. 넣겠습니다. 우와, 우와. 자, 계속. 날씨가 진짜 장난 아닌 게 좋아요. 우와, 오, 우초, 우초. 와, 진짜.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지금. 오. 자 바로 통발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좀 있나요? 있나요? 안 보이나요? 새우가 새우가 어? 들어가면 다른 곳에 던져볼까요? 여기가 망할 것 같지? 망할 것 같지? 어허, 이거 물고기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? 물고기도 안 들어가는데? 엄청 크다. 이거 잡아버렸네. 보통 사이즈가 이만하잖아요. 이만한데 이게 와 완전 특세 사이즈인데 특세 사이즈? 우와 우와 엄청 커. 잠자리 수채도 있죠? 네 잠자리 수채. 풀어주잖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한 번 저항은 꼭 끝까지 잡으러 가는 투건자입니다. 자 원래 제가 진검새우를 잡으러 갔었잖아요. 그런데 제가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.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정보래님이랑 든든한 지원군까지 같이 채집을 갔었는데 아쉽게도 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. 아, 솔직히 이 정도 채집을 했는데 안 잡히면 오기가 생기잖아요. 그런데 진짜 저번주는 제가 이번주하고 또 저번주는 채집을 못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점 그 점에 대해서 진짜 대단히 죄송합니다.
진검의 새우가 잡힐 때까지 저는 꼭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진검의 새우 채집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영상, 다음 진검의 채집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그럼 안녕!